아이돌을 꿈꾸다 슈퍼스타 KBS. 네, 반갑습니다. 슈퍼스타 KBS의 이광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심사위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비밀 속에 감춰진 신비의 황태자, 어머니들 영원한 우상이죠. 나훈나. 이미와 다음 하시었고요.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입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축구 천재 박지성 선수입니다. 뭐 일단 저는 가수가 아니고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창력보다는 노래 끝나고 세레모니 위주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압녀의 에너지. 네. 아, 박지성 선수. 자, 마지막으로요, 여성보다 섬세한 매력을 지닌 요리 전문가 겸 탤런트입니다. 이정석. 안녕하세요, 이정섭입니다. 내 TV 보고 있는 우리 아들님한테 한마디 할 거야. 사내 자식이 어깨 딱 피고 그냥 남자답게 당당히 굳어. 아빠처럼 자식이. 네, 이정섭 씨.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남자다울 것 같아요, 아드님도.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 감성적인 그녀, 폭발적인 가창력입니다. 천상의 목소리, 가롤동의 신보라, 와우! 뭐라고 말은 하지만 닮아갈 수 없는 지난 날 함께 느꼈던 많은 슬픔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불심으로 대동단결입니다. 모든 노래를 불심으로 부르시는 중국 일출사 일출스님과 동자승들이 부르는 쏘리 쏘리 와우. 우리는 중국에서 온 슈퍼주니 어예해요. 자, 다음은요, 권사님의 가요 사랑은 계속됩니다. 가요를 사랑하시는 개포동 큰빛교회 이희경 권사님. 하셨습니다. 성가대 회식 있어요. 아, 또 성가대 회식을.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자, 우리 3번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단, 우리 참가자분들에게 조언 있으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수도 축구선수 못지않게 체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 역시도 시즌 중에 체력이 딸릴 때가 분명 오기 때문에 네. 그럴 때면 저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먹는 보양식 어허. 맨체스터 지역의 전통 음식인 전통 음식이요? 바지락 칼국수를 즐겨먹기 때문에 바지락 칼국수를 알고 계세요? 맨체스터 바지락 칼국수 영국 사람 다 됐어. 아이고, 맞습니다. 일단 네? 이 체력을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 보양식이 뭐가 있죠? 삼계탕. 삼계탕이요? 삼계탕? 삼계탕 그냥 드시지 마시고 다 드신 다음에 닭뱃속에
찹쌀 들어있지 않나? 찹쌀 들어있죠, 찹쌀? 찹쌀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참기름 두 뱅어를 톡톡 떨어뜨려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찹쌀 드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이고 요리 박사들 다 됐어. 아이고 참 몰라진다. 네, 여러분들 삼계탕에 참기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태지가 빠졌다. 서태지의 목소리를 완벽 제거한 서태지의 목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는 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교실 이데아. 됐어! 됐어! 좋게 아침 3시 전국 막힌 네, 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목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섹시한 비주얼, 섹시한 목소리, 전직 에로배우 출신이죠, 세레나 허와. 옛날에 가셔다 이봐 이 이젠 모두 용서돼요. 아, 돌아와 흐르시네 우리의 평화의 수호자 흐르시네 네. 네. 우리 세레나 허 프레시맨까지 만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우리 JYP 박진영 씨가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판소리 인간문화재 김재성 씨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샤라포바가 함께합니다. 박진영의 허니. 허니.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Yeah. 그때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았지.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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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oh, baby, 좀 나간지도 하지. 내게 오지. 나는 믿지. 절대 후회할 일 없지. 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를 꿈꾸다 슈퍼스타 KBS.